오늘은 멸치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멸치는 견고러류 청어목 멸치과에 속하는 바닷물 고기입니다. 멸치의 크기는 최장 15cm까지 자라며 멸치 수명은 1년 반 정도입니다. 멸치의 첫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멸치는 100g당 114kcal 정도로 다른 어류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이지만 지방 함량이 낮고 칼슘,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기 좋은 식품입니다. 멸치의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멸치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성장 발육과 갱년기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 태아의 뼈 형성과 산모의 뼈 성분 보충에 좋은 식품입니다. 멸치의 세 번째 효능은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멸치에는 DHA와 EPA 그리고 오메가3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억력 향상에도 좋고 치매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멸치의 네 번째 효능은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멸치에는 핵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핵산이라는 성분은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 생산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멸치의 다섯 번째 효능은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멸치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주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